50세 미만의 여성 탈모 치료군에서 글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 비해 좀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논문 몇 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성 탈모에서 두타스테리드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이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남성 탈모로 인해 생기는 유전성 탈모는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런 약들을 많이 쓰죠.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성에서는 이 약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임신기,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 약이 특히 남성 태아의 성기 발달에 이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해서 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성 탈모에서 이 약 자체를 사실 금기시하고 아예 안 쓰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아니면 일부 선생님들이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여성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약을 첫 번째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약을 여성 탈모에서 무조건 쓰지는 않지만 폐경기 이후에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낭 주사라든가 기본 탈모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일부 적용해서 제가 좀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논문 보시면 3년 이상 유전성 탈모죠. 안드로겐 탈모, 여성형 탈모, 이제 여성형 탈모는 이마 선은 유지가 되지만 머릿속 탈모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하죠. 이런 탈모에서 1.25mg 피나스테리드, 그러니까 이건 아마 프루스카라는 약을 4등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1.25mg 피나스테리드와 0.15mg 두타스테리드를 실었을 때, 두타스테리드는 0.5mg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존 드시는 걸 한 3분의 1, 뭐 3일에 한번 드셨다던가 아니면 약을 실험용으로 분할을 해서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치료한 걸 비교를 했는데요. 피나스테리드 증가는 치료군에서 81.7%, 그리고 두타스테리드 치료군은 83.3%로 조금 더 두타스테리드가 높았고요. 사진을 통한 분석에서는 피나스테리드에서 68.9%가 호전을 느꼈고, 두타스테리드는 65.6%의 호전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피나스테리드가 여기 조금 높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0세 미만의 여성 탈모 치료군에서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에 비해 좀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 실험에서 디자인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여성 탈모에서는 1.25mg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들을 보면은 일반 피나스테리드가 아닌 그 프루스카를 반으로 쪼개서 혹은 그 하나를 2.5mg 이상의 피나스테리드가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비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타스테리드가 용량이 역시 좀 작죠. 두타스테리드는 그냥 0.5mg 역시 쓰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으면 좀 더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쓸지 좀 도움이 됐었을 텐데, 이거는 약간 조금 실험 디자인은 아쉬워요. 하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여성 탈모에서 효과가 있었고, 특히 50세 미만에선 두타스테리드가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 라는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서 하나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연구는 여성 탈모는 아니에요. FFA, 전두부 섬유화 탈모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여성이 남성 탈모처럼 이마가 넓어지면서 눈썹이 좀 없어지는 그런 탈모증인데, 이 탈모증에서 저희가 두타스테리드를 0.5mg,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먹는 양이죠. 2주 동안 매일 복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복용을 시켰습니다. 10명에서. 그랬더니 7명에서 탈모 증상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 변화는 없었고 이상소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적은 수를 갖고 실험을 한 거긴 하지만, 우리 여성 탈모 중 FFA 타입의 여성 탈모에서는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서 특히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이거든요. FFA. 그래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탈모에서는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가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타스테리드나 피나스테리드의 여성 탈모에 있어서 적용도 조심스럽지만 기존 치료에 반응이 좀 적은 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